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송소의 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받은 송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어떤 그 그림을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최후 만찬의 그 사건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누구든지 정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목요일날에 이 최후 만찬 하시고 금요일날에 목요일날 그러니까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전 9시경에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가상 칠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900번이지만 구체적으로는 300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300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정말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허무하고 혼돈스러움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정말 예수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양심의 법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악을 범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양심의 법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내 욕망과 야망으로 해서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곳에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자 그때서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뒤에서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따라 살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셨습니까? 안 들렸죠. 세상에서 정말 여러 골프장 가고 세상에서 뭐 찜질방 가고 세상에 뭐 자기의 먹고 사는 인생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는 예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붙잡았던 것을 주님께서 잠시 내려놓게 하실 때 여러분이 다시 이 시대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46절까지 나야님 나야나님 어쩜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300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예언이 더 있었고 그가 가시 면을 가나 쓰시고 창을 옆구리에 창을 세 번 찔리시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가 성불 성취 구원의 도달인데요 이상하게 기독교는 다르대요. 인도의 힌두교 철학자가 기독교에 특별하대요. 자기는 어떤 도달하는 것들, 도달하는 거에 말하는데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도저히 종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죄악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와 만나면요 이 죄악으로 고민하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아 정말 나에게는 구원의 구원 능력이 없구나 근원이 없구나 나는 인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민하고 내 영혼이 공고할 때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영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고민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 고민 가운데 예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이 메시지가 딱 만져들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원래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실은요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에 허무함을 완전히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내려놓고 깨져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회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 맙시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었다라는 이 가상치료에 나중에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계관이 머리에 박히셔야 돼요. 즉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얻어야 될 것, 자기가 소유해야 될 것, 자기 감정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얄팍하게 얄팍한 어떤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메시지 그냥 메시지죠. 그런데요 이 메시지 가운데 처절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저 공허한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라는 여러분 나 여러분 안에 스스로 인식이 있을 때 그 예수의 메시지가 합쳐질 때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요 여러분 제가 준영이 같은 나이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 어린 친구도요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준영이처럼 새벽기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려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유치원생인 저였어도요 아, 이 공고하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지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도 두 손 들고 예배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근데 그 어린 친구들도 또 예수를 만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얻어야 될 것, 소유해야 될 것, 예, 그렇게 그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 교회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먼저 하나님의 우선이 되어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으면서 왜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평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나라의 대한민국 교회에는요,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이 처절한 이 현실과 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게 되겠어요. 저는 이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평범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역사를, 신앙과 역사가 대입해 보면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사람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철저한 회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님들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놀랐고 영광스럽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공감하셨습니까?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늠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내가 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아 이렇게 삶을 살지 않고 이 죄와 사망을 외워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여러분의 그 인식이 있지 않을 때는 그 예수가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내 영혼이 공고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의 메시지가 연결될 때 구원을 얻는데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철저히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죄 덩어리로 만드셨어요. 섰어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버리셨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죄는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지었다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의 관용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죄의 합리화, 이건 완전히 사단적인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게 하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하늘에 소망합니다. 네가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 나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내게 남겨진 삶,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정말 제자를 만들며, 여러분 제자를 만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려준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이런 성도들은요 죄송하지만 마음이 그런 분들은 우리 한나라교회 특별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감정 상했다고, 자기의 환경이 이렇다고 멈춰지면,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공감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매부터 돈으로 꼬갖고 은혜를 받았다면 꼭 여러분 또 은혜도 받지, 그 은혜를 갚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갚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죄악으로 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꼭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읍시다. 이런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꼭 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은혜가 들어가면요 나 같은 죄인이 명확하게 인지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인지가 됐고, 정말 그 은혜가 나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남은 삶을 죽게 드린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7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계셨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껄껄껄 웃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면에 적신 어떤 포도주, 신포도주를 청하셔서 그때 포도주를 먹으면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은 그날의 고통을 잃어버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술을 먹는 이유가요, 그냥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를 전해주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 포도주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49절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죠. 49절과 5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에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네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나 보자. 저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옆에 좌우 십자가의 좌우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이 세 번째 말씀이 있었고,
네 번째는 엘리엘이 남아 사막다니, 네 번째 이게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 가운데서는요, 뭔가 주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가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제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법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 첫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사명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7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에 아버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50절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어떤 사람들이 칭송했던 사람,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운동이, 예수님의 운동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오늘 한번 5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떤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생명력이 부활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못 박은 사람 유대인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부활이 없으면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보십시오. 그 교주가요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신앙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 후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못 박았던 예수, 그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모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고난 중간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4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말이 누가 했습니까?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 여러분, 로마도 이 예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옆에 지켜보면서, 지켜본 사람의 입술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의 그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십자가 곁에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만이, 보는 사람만이 그래도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백부장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대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게 또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그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이게 믿어짐이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천국에 갈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5절 56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지켜본 군인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예수를 영접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이,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게 들어오면요, 함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세속화한 채,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는 우리를 진정한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진정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선교사들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게 확증이 되니까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이 남은 삶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남겨진 삶,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내 삶을 드릴 때 이제는 나의 직장이 주님의 소명이 되어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명자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입술로는 했지만요, 진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낯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들은 모이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우리 할 일은 이 처절한 나에 대해서 인식되어지면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인식과 이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 세계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고백을 나도 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북한 땅에 문이 열렸을 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그곳에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그 신앙 고백 우리 안에 이끌어가여 주셨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버지는 십자가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했던 신앙 고백이 이제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나라에게 성당 부담을 주고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입술로만 했던 신앙 고백이 이제는 아버지는 삶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다라는 아니 백부장의 십자가를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진실로라는 아버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는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 곁에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곁에 이끌어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